오피셜 시토 오늘 좀 시작해 볼 건데요. 평소에 우리 또 채영 원장님 나오시는데 오늘 또 급, 이게 또 섭외 응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마음인데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저희가 이제 뭐 안전자산 또 위험자산 굉장히 혼재돼 있다. 지금 시장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제가 앞서 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 영원히 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 며칠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트리거로 삼아서 좀 위험자산 쪽으로 또 다시 기우나 이런 생각 듭니다.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월초 대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한 35%,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한37% 빠졌으니까 상당 부분 실망 매물이 나와서 다 지금 팔고 떠나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런 게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불확실성이 그렇게 해소되는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수가 빠지고 개별 종목단에서 뭐 많게는 50%, 70%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했는데, 다만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일단 금리 인상의 리스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피크를 찍고 더 이상은 이제 9월 달에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따르면, 빠르면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히려 또 금리를 다시 낮추겠다는 얘기도 솔솔치 않게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는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치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실적이 주가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자 가장 반영이 높은 부분인데요. 주가, 그러니까 주가와 연관되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전혀 낮추질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현실적으로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고, 연간 코스피 기준으로도 처음에 이제 순이익이 한 170조 후반대, 그러니까 175조에서 많게는 180조까지 봤는데, 지금은 한 165조에서 한 168조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PER 기준으로도 지금 9배 중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도 9배 중후반, 그다음 PBR 기준으로 0.8배 정도 수준인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가 0.8배거든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당연히 월등히 좋은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주식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중요하죠. 근데 지금 너무 싼 구간은 맞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주식들이 널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을 통한 주가의 경쟁력은 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눈에는 좋은 주식이 널려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참 그거 고르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쭉 앞부분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옐런 미국 장관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는 보지 않는 분위기. 그런데 또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포함해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둔화된 거 분명 맞고. 뭐 이런 어떤 좀 경기에 대한 또 의견들도 조금 달리 보는 시선이 있고 또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또 미국 또 주요 기업들 어느 실적이 좀 좋지 않지만 우리 또뭐 몇몇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과연 위험 자산으로 계속 가도 될 것인지 지금 최근에 약간 개인들은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 현황에서도 보시면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그러니까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은 7월 한달 들어서 막 1조 한 8천억 정도를 순매수가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매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기관이 샀다 팔았다는 좀 기관은 그 수급에 좀 혼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좀 실적을 보면 계속 실적의 속속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174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정 섹터가 잘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재 섹터도
상당 부분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맞아요. 네. 컨센서스 상회하는 기업이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62개 정도 컨센서스를 지금 174개 중에 62개가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잘 나왔고 업종별로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IT,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산업재, 그러니까 경기 민감재, 그다음에 에너지, 에너지와 가격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필수 소비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필수 소비재 성격에 가까운. 그래서 헬스케어도 상당 부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턴어라운드 종목들,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제약회사들 좀 턴어라운드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종목은 약 53개로 50% 넘게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30%대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그 성장이 좀 굉장히 둔화되는 소위 말하는 그 비성장 산업군,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증권, 뭐 이런 보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온 화장품,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이 상당 부분 좀 이번에 2분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뭐 디스플레이 업종, 그다음에 뭐 교육 업종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또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LG생활관광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업종 내에서도 당연히 기업별로 차별화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승하는 업종, 그러니까 실적 추세가 상향하는 추세에 있는 업종을 고르지만 그 와중에서도 차별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매크로에 너무 지금 뭐 연준이 금리 몇 프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 앞으로 9월 달에 얼마 올릴지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 기업들이 진짜 분기별 실적 증가율의 폭이 둔화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제품의 출하량이 얼마나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 대비로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펀더멘털의 본질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매크로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마시고 뭐 실적을 좀 많이 보자는 건데 그 실적도 사실 주가하고는 꼭 동일화는 아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선반영의 시차라는 거는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상 실적, 그다음에 연간 추정치를 확인을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의 성장 폭입니다. 1분기 대비 2분기의 실적 성장률이 둔화됐는지 더 올라갔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서 좀 힌트를 느껴지는 것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경기를 좀 6개월 앞서서 선행지표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상승 분위기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코스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이제 뭐 하반기 이후에 봤을 때 그럼 경기가 지금 말하는 우려하는 정도의 침체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하반기 먼저 리스크 요인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역시 그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내 원화 약세 국면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지금 한미 금리차 역전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비율은 30%대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한미 유동성 피마저 최근에 방안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이 피마 그 유동성 공급 협력 방안을 고려했을 때 상당 부분 환율이 그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도 낮으면서 이제 그 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심화도 있고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좀 다른,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가 낮은 서비스업 기반의 나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30% 넘었다가 지금 한 22, 23%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다만 그 중국에 대한 축소 비중을 미국에 대한 비중으로 빠르게 네. 벌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5개월, 6개월 동안 수입, 수출에서 모두 무역 적자가 난 거는 일종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미국 쪽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수출해서 벌크업 해줄 경우 미국이랑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가 나오고 네.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는 훨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도 있어서 오히려 수출주가 주된 그 지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그 대형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기술 경쟁력도 있지만 네. 이런 투자 관련된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상반기 그 정리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슈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7월 들어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 지금 되니까 좀 이제 긍정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봤을 때 우리 전에 나왔던 전문가께서도 이 고생을 해봐야 단단해진다고 네네. 고진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증시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저런 어떤 대외 리스크들을 겪으면서 그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방점을 찍어도 될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이 대주주 양도가 갔을 때문에 그쵸. 엄청나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량 폭탄이 막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친기업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대주주 양도가세가 지금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정부에서 이 수급 관련돼서도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관련돼서도 3천억 초과하는 부분이 원래 22%에서 2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25%에서 22%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의 순이익단에서는 한 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 들어온 거를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유보하지 않고 당연히 그거를 사비 투자를 늘리고 그런 부분에 그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당연히 기여가 나와야겠지만 일단 기업 상태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지금 약 300조 시장입니다. 네.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확정급여 DB가 58%고 이 확정기여,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에 방치되어 있는 게 DC형 중에 한 80% 넘게 원리금 보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근데 네, 네. 개인이 미리 이제 그 적정한 적격 상품의 투자 장치를 걸어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수급적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게 만약에 디폴트 옵션이 실행이 된다면 네, 네. 수급적인 개선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관 수급만 좀 들어와도. 네, 네. 네.